어서오세요. 아리네 부엌이에요. 코다리라고 해서 샀는데, 이 동태 한좀 반쯤 말려놓은 것 같습니다. 네, 반쯤 말린 거를 좀 얼려놓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, 이거를 좀 조려먹기가 조금, 그래서 좀 색다르게 먹어보려고 튀겨보려고 합니다. 우선 조금 해동했어요. 근데 왜 코다리를 냉동실에 넣었는지 모르겠는데, 오래 팔려고 그러시는 건가? 요거 냉동하면서 물이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. 네, 그러면서 살이 아주 이렇게 좀 바스라지진 않고, 네, 확실히 건조된 느낌이 나긴 나거든요. 정리를 해볼게요. 요 튀길 거라 너무 많이 좀 먹을 부분이 꺼끌꺼끌하면은 좀안 좋은 것 같아서 손질을 좀 하겠습니다. 제가 그 장갑을 끼고 해봤는데 손으로 그냥 한게 낫더라고요. 저손 깨끗하게 씻었으니까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. 아린이 먹일 것만 이렇게 빼어 절여 하고요. 한 네다섯 개 정도 좀 제거하고 준비했고요. 나머지는 그냥 통으로 튀길 거예요. 근데 어른들은 그냥 발라 먹어도 되니까요. 여보 미안해. 오빠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야. 아가잖아. 네. 요거 이렇게 준비했고 물기는 좀쫙 뺐습니다. 그리고 우선 튀김 물이 중요한데 방법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저는 그냥 요한 컵, 종이컵 한컵 분량의 가루에다가 또 종이컵 한컵 분량의 물 이렇게만 할 거고요. 튀김가루 반컵 넣어놨어요. 넣어놓고 전분이 들어가면 더 바삭바삭하잖아요. 그래서 요거를 한 3분의 1 정도만, 4분의 1 정도만 넣겠습니다. 넣고 밀가루를 나머지를 채울게요. 그리고 이 코다리의 냄새를 좀 제거하기 위해서 다른 거를 넣으려면 뭐 맛술 같은 게 필요할 수도 있지만 물기가 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카레가루 조금만 넣으려고 합니다. 아이들도 너무 진한 향이 나면 좀 싫어하기 때문에 조금만 넣었어요. 한컵 붓고. 얼음물 준비할게요. 컵 하나 정도 물을 넣을 건데 차갑게 하는 게 좋아서 얼음을 준비합니다. 이 얼음을 가득 채우고 나머지 것만 찬물로 준비하면 돼요.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얼음물 완성. 요거 붓고 반죽물 만들 거예요. 우선 하기 전에 요 코다리 튀김가루 좀 묻혀볼게요.
아, 이거 오늘 저녁에 난리 나겠는데. 맥주를 너무 먹겠는데요. 요 칼국수면 튀긴 거랑 고구마 간식으로 굉장히 좋은데 요 코다리가 너무 맛있네요. 한번 꼭 튀겨서 드셔보시고 냄새 안 나니까 카레가루 꼭 섞어보세요. 항상 즐거운 하루 되시고 행복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